체내 녹해물 축적을 막고 노화 방지를 돕는다는 숙죽 껍질. 그래서 준비했다. 숙주를 껍질까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집에서 숙주 키우기. 깨끗이 씻은 녹두는 하루 정도 물에 불려주면 싹이 틀 준비를 하는데, 숙주 재배기가 따로 없어도 곰솥과 찜기를 활용한다면 충분하다. 면보 위에 불려둔 녹두를 깔고 싹이 나올 때까지 면보에 물기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 숙주가 자라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밀폐 뚜껑이 아닌 어두운 천으로 덮는다. 직사광선 없이 공기가 잘 통하는 실내에 두고 중간중간 면보가 촉촉할 정도로만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물을 보충해준다. 쑥쑥 잘 자라는 숙주. 날이 따뜻한 요즘엔 5일이면 수확 가능하다. 숙주를 껍질까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깔끔 세척법. 항산화 성분 가득한 숙주 껍질의 영양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씻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바로 구멍이 촘촘한 채반과 식초. 먼저 물에 식초를 풀어주는데 이때 비율은 물 1리터 기준 식초는 소주잔 한 컵. 식초 희석액을 만든 다음 숙주를 넣고 10분간 담가둔다. 숙주 껍질이 빠져나가지 않게 채반에 숙주를 넣어 수돗물로 헹궈주면 껍질까지 깨끗이 씻겨 활용하기 좋은 숙주 세척 완료.